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별자리 혈액형에 이어 21세기 사주라고 불리는 MBTI는 1944년 금 80년 전에 미국에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 검사인데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궁금해하는 MZ세대의 자아탐구 열풍과 맞물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에 올라있습니다. MBTI 검사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내향 지표,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직관 지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사고감정 지표,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판단 인식 지표를 조합하여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포스코 건설 안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시너지를 만들며 일하고 있을까요? 후보는 MBTI 파헤치기 1단계. 직원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은 어떤 유형인지, 직장 동료로서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여쭤봤는데요. 7월 4일부터 11일까지 무려 80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분들은 우리 회사에 어떤 성격 유형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 유형은 ISTJ입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형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 유형은 바로 ENTP,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발명가형이었네요.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유형의 동료를 가장 선호하고 있을까요? 상사 선호 유형 1위는 ESTJ, 사무적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업가 유형이었고요. 상사 2위의 나의 동료 또한 신기하게도 1위의 결과는 ESTJ로 동일했습니다. 모두들 일 많이 하는 동료가 필요하시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포스코 건설에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았냐면요. 바로 ISFJ로 용감한 수호자라고 불리는 유형이었습니다. 내향적이고 현실적이며 감정적이고 계획적인 이 유형의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높은 타입의 원칙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ESFJ로 가장 많은 유형에서 I가 E로 바뀐 유형인데요. 사교적인 외교관 유형으로 불립니다. 리액션과 친화력이 좋고 교감 및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신념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적은 유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INTP 아이디어 뱅크형 분들과 ESTP 소환 좋은 활동가형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INTP와 ESTP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 뱅크와 소환 좋은 활동가 여러분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럼 본부별로는 어떤 MBTI 유형이 가장 많았을까요? 플랜트 사업 본부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ISFJ와 ESFJ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징적으로는 1위부터 7위까지 모든 유형이 J, 계획적인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건축사업본부 또한 ISFJ와 ESFJ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F, 즉 감정형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인프라사업본부는 외향적 특징을 나타내는 유형이 1위, 3위, 4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ESFJ 친선도모형, ESTJ 사업가형이었습니다. 스텝 부문은 ESTJ, 사무적, 실용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업 가형이 1위를 차지했고요. R&D 센터는 다른 사업 본부에서 상위 랭크에 찾아보기 힘든 INFJ인 지식의 갈증을 느끼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와 ESTJ 사업가 유형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전보건센터 또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은 ISFJ와 ESFJ 유형이 1위와 2위였으며 1위부터 5위까지 J, 계획적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땠을까요? 20대는 ESTJ, 사업가형이, 30대는 ESFJ, 친선도모형 타입이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50대 이상의 인원에는 우리 회사에 가장 많은 ISFJ, 용감한 수호자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에서 30대는 외향형이, 40대 이상은 내향형 인원이 많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시간을 내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써주세요, 솔직하게. MZ세대 보여주세요. 아. 오. 아, 진짜요? 촬영 분량이 안 나와. 이 부분은 편집하지 말고 꼭 내보내주세요.